오늘은 사실 선수들이 이제 이동하고 어제 경기도 하고 그저께 경기도 했기 때문에 무리한 훈련보다는 선수들의 기본적인 컨디션 조절, 트레이닝 그 정도. 알함둘라. 선수들이 이동한다고 근육들이 무리가 있고 경기한다고 또 무리가 있는 선수들 인도네시아는 선수들이 이동하려면 장거리로 비행으로 다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육 안에 쌓여있는 저산이나 이런 걸 풀어주기 위해서 오늘은 무리한 운동보다는 워밍을 하면서 근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피곤한 근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중심으로 우리가 선수들 뽑기 전에 바로 내가 치앙마이 갔다 오면서 선수들을 명단을 일주일 전에 줘야 될 것 같아서 명단을 뽑았는데 갔다 와서 바뀐 선수들은 부상 선수들 인줄이 부상 선수들이 있어서 그 선수들이 문제가 있어서 새로운 선수들 대체했다. 바로 뿜뿜 요 buka tangannya rolling ganti arah kita call ya 3 4 5 6 19세 선수들은 일단 뭐 실력이 월등하다기보다는 우리가 내년 20세를 바라보고 지금 19세 선수들을 어느 정도 키워내야만이 내년 20세에도 경쟁이 있을 것 같고 이번 태국 치앙마이 갔다 오면서 이 선수들이 어느 정도 실력들이 괜찮겠다 생각이 들어서 일단 A 대표팀하고 같이 훈련도 하고 이런 부분에 젖어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실력이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 같이 뽑아서 훈련을 한번 시키게 됐다. 오늘 또 미팅할 때 얘기했다고 인도네시아 축구에서 우리 선수들한테 포키바가 상당히 문제가 많다. 그래서 앞으로 있을 동안에 포키바는 특별하게 훈련을 더 많이 소화시킬 거 있으니까 준비도 잘해서 우리가 이 기계에 훈련은 힘들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훈련 기간 지나고 나면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포키바들이 좀 더 분발해서 훈련에 집중하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지금 벌써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야. 오늘 첫 소집 훈련을 했고, 이거는 우리가 월드컵 태국전, UA전을 하기 위해서 뽑아온 선수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에 우리가 소집하게 되면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 주겠다. 사실 우리가 좀 미래를 볼 것 같다고요. 이번 대표팀은 좀 더 세대 교체를 하고 젊은 선수로서
우리가 더 나아갈 길을 만들기 위해서 좀 더 좀 신체적인 작은 선수들이 잘한 선수도 물론 있지만 신체적인 작은 것 때문에 좀 안 뽑힌 선수도 있고 또 나이가 실력이 있지만 나이가 많아서 또 안 뽑힌 선수도 있는데 우리는 지금 당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도네시아 축구가 좀 더 미래를 보기 위해서 이번 선수들을 뽑았다. 일단 선수는 우리가 네 게임 영상을 보고 직접 내가 말레이시아 같은 거 하고 그다음에 10게임 영상을 또 필리핀에 했던 베트남하고 했던 10게임 영상을 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협회에서 모여서 코칭 스태프들 하고 해서 뽑았던 부분이 있고 이번에 발리랑 슈마트라 가서 수라바야 가서 뽑았던 선수 직접 눈으로 뽑았던 선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복합적으로 해서 뽑았다. 오케이, 땡큐. 들어가시, 들어가시.